위메이드의 MMORPG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이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는 출시 하루 만인 전일 동시 접속자 20만 명을 돌파했고 주요 서비스 지역 중 하나인 대만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위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출시에 앞서 실적 발표에서 위메이드 장형국 대표는 미르4 글로벌은 국내 성과 대비 2.5배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다라며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버전도 2배에서 3배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올해 나이트크로우 이외에도 신작 판타스틱 베이스볼, 레전드 오브 이미르 등을 출시할 예정이며 미르4, 미르엠의 중국 서비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